안녕하세요. 한평나비군 주말입니다. 지난 4월 11일에 영상을 올리고 오늘 4월 18일, 또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E2 R세트 상품 그리고 프리미엄 세트 상품에 텐트를 추가한 이 제품 구성군 두 가지를 리뷰 아닌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일주일 지난 사이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영상을 또 담아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위치는 이전에 영상에서 저희 작업대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좀 옮긴 상태이고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여기는 영상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실내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저희 작업장인데요. 얼마 전에는 기온이 3도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가정 환경은 아니고 학교나 학원 과 같은 곳의 환경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식물의 성장이라든지 애벌레들의 성장 속도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 한번 먼저 참고 부탁드릴게요. 먼저 R세트 상품 먼저 살펴볼게요. 지난 영상 때 올렸던 이입 보이시죠? 여기 확대해 볼게요. 자, 입 넣은 지 하루 만에 다 말랐어요. 사실은 미리 꺼내 주려 했는데 이렇게 애벌레들이 다 이탈해서 이제 또 썩어가기 시작하죠. 이 잎은 사실은 애벌레들이 다 이탈을 했다면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곰팡이가 필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영상에 이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담은 거고요. 이런, 어렵지 않으시다면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냥 버려주시고요. 자, 벌써 이 구멍이 난게 보이시죠? 자, 애벌레들을 막 이사했을 때는 사실은 또 어디 갔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애들이 이 안에서 적응도 해야 되고 크기가 아직은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들어간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난 곳. 애벌레가 먹었기 때문에 구멍이 난 곳이거든요. 뒤를 제가 뭐 이전에도 두 번씩 살펴놓았는데, 자, 바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애벌레. 이제야 1cm가 좀 겨우 넘은 듯한 크기예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한낮에도 요즘 실내가 좀 더우면 28도 막이 정도까지 올라가던데, 더울 정도 사실, 추운 날에는. 근데 이곳은 굉장히 서늘하고, 밤에는 또 춥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느리거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잎이 구멍 난게 보이시죠? 자, 저기 애벌레 배설물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또 뒤에 애벌레가 있겠죠. 카메라로 보려니 잘안 보이네요. 네, 애벌레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 출고 저와 이 알들이 태어난 지가 이제 4월 4일 2주가 된 시점이라 가정에서 키운 애들은 벌써 4, 5cm가 된큰 오령 애벌레가 됐을 거예요. 예. 얘들은 온도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2주에서 3주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곳에서는 이제 아직 큰탈 없이 애벌레들이 크고 있고요. 벌써 이제, 오늘 또 어떤 고객님이 문의 주시면서 애벌레를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예, 실제로 4, 5cm. 곧 있으면 이번 주말 내에 번데기가 될 만한 애들도 보이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 이곳은 이제 프리미엄 세트에 K를 올렸는데, 지퍼를 미리 열어놨습니다. 자, 이곳에 구멍. 예. 아, 그리고 얘는 제가 한 3시간 전쯤에 제가 또 샘플로 하던 애들 꺼내가지고 올려봤어요. 이곳에 한 5마리가 있었는데, 벌써 새 잎으로 이동을 한것 같아요. 지금 3마리 정도, 3마리. 네 마리. 한 마리가 다른 곳으로, 켈 잎으로 이탈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영상 찍을 때 이제 애벌레 수를 너무 적게 넣어가지고 제가 샘플로 보던 거라 그래서 좀 추가하면서 지금 이탈한 속도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난 영상 때 올렸던 애들 깡 말라있죠? 그러니까 이런 마른 잎들은 확인하시고 애벌레가 없다 하면은 네, 떼주시면 됩니다. 빼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예, 당연히 빼주시는 게 좋고요. 뭐 바닥에도 저 마른 잎 떨어진 거 보이시죠? 애벌레들이 이탈하고 남은 잎이니까 여기는 애벌레가 아직도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거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어디까지나 참고 영상인 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케이스에 하면은 보기가 불편하다 그런 것 때문에 텐트를 막 구하려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텐트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래 좀 얼굴이야 놓고 보겠지만 애벌레들이 작은 1cm밖에 안된 크기는 뭐다 뒤에 숨어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뒤집어 봐야 보일 정도라.
그래서 뭐 보기가 편하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단체 학교에서 보는 걸 추천드리고 일반 가정에서는 애벌레 세트, R 세트 상품도 충분합니다. 이거 뭐 계속해서 보고 싶다 하시면 이런 텐트까지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네, 이렇게 뭐 돌려보는 건 어디까지나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돌려보고 있는데, 자, 여기도 이제 마른 잎. 다 이탈을 했을 거고요. 예, 깡 말랐고. 이제 행여나 간혹 가다 이 이탈을 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난 8일차 영상에서 보여진 것처럼 좀더 떼가지고 이렇게 더 애벌레들이 잘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건강하게 애벌레들이 먹이 활동합니다. 와, 굉장히 작은 애벌레도 있어요, 지금. 예. 사실 저도 1년 내내 보고 살지만 애벌레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하루 종일 그늘이 져 있는데 또 건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종이컵 놔뒀는데 물을 준 횟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딱한번 줬어요. 왜한번 줬냐? 무게가 충분히 무겁거든요. 물을 이미 머금고 있다는 뜻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마른 상태면 정말 가볍습니다. 얘도 지금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물을 더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송 가는 과정에 좀 마른 경우도 있고 젖은 경우가 있는데 일단 물을 화분을 받으시면 물을 한컵 줘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충분히 젖어 있구나. 그리고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 아 그러면 완전히 물이 꽉찬 상태구나. 그 정도 무게감만 유지하시면 되지. 뭐 이틀에 한번 주세요. 아주 이틀에 한번 주면 말라버린 경우도 있고 습해서 과습해서 썩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제일 어렵습니다. 물 얼마만에 줘야 되나요? 가정 환경이 다 다른데 뭐 학원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고객님들이 받아보시고 무게감 있네, 물이 있구나. 이 상태에서 물을 주게 되면은 물이 고일 겁니다. 고이기 때문에 고인 물은 빼주시고 아딱이 정도만 유지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먼저 간 지금 올리는 영상보다 고객님들 상태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제가 따로 오령 애벌레들을 좀 공수를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담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별탈 없이 몇 마리가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일단 이곳에는 대략 애벌레 한 20마리 정도 들어간 걸 제가 체크했고 이곳에는 7마리였죠. 7마리 8이었나 7이었나 예, 그 정도입니다. 규격은 저희 화분이 또 크기가 다양한데 거의 대부분 이제 크기를 맞추려 하는데 한 화분당 애벌레가 최대 8마리, 좀더큰 화분도 있기 때문에 특대형으로 6에서 7마리 정도가 안정적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R세트 상품 알이 10에서 12개가 있는데 사실 10에서 12마리가 다 깨어나서 다 나비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역시도. 그래서 그 중에 한 70% 정도 제가 설명서에 기재되는데 7마리가 나오면은 굉장히 성공적이고 2마리, 3마리만 나와도 그것도 대단한 성공입니다. 아예 안 나온 경우는 이제 부주의도 물론 있지만 좀 이제 가는 도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먼저 이상하다 싶으면 꼭 카톡이나 톡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편하게. 제가 굉장히 바쁘지만 최대한 정확하고 빠른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애들 말고 다른 화분에다가 오령 애벌레 미리 넣어놔가지고 혹시나 먹이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는지 지금 먹이만 따로 굉장히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저희 화분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 나중에 큰 애벌레들은 뭐든 또잘 먹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 화분을 키우는데 지난 2월부터 기름을 떼가면서 두달 동안 키운 애들인데 뭐 계속 만들면 좋겠지만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기도 하고 좀 그런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어디까지나 배추잇나비 한 사리 관찰은 인내와 기다림의 연속이다. 일단 예 제가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애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 그만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